후보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언론 이거 개혁해요. 네, 언론 자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주로부터의 기자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의 시샘과 박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 그 원인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최근 로이드통신에서 전세계 40개국을 중심으로 언론사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4년 연속 대한민국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언론사를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조국 전 장관님의 기자 간담회에서 팩트체크도 안 된 기사와 내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행태와 비인간적인 태도를 지켜보았으며 검찰의 권력 남용을 이용한 11시간의 압수수색 속에서도 기자들은 인권폭력의 현장에서 함께 조국 전 장관님의 가족을 2차 가해를 하는 행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정치검찰이 서로 유착하여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기자가 앞장서서 검은 유착의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나 특정 정치인 및 현 정부를 비난하는 공격성이 짙은 뉴스와 동시에 조직적으로 댓글까지 이뤄지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나 가짜뉴스가 실제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진짜로 보인다는 이 가짜뉴스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댓글을 본다는 사람도 안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은 잘 안 읽어요. 너무 성향이 깊은 분들이 좀 말을 심하게 적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론이니까 나랑 같은 게 올라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니까. 충남대 연구팀이 정치뉴스 댓글의 영향력을 실험했습니다. 가상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대학생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한 집단은 제발 나오지 마라, 그러다 나라 망한다처럼 아무 근거 없는 비난 댓글을 읽게 했고, 다른 집단은 뇌물수수 같은 구체적 근거가 함께 제시된 비난 댓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가 두 집단에서 거의 똑같이 낮아졌습니다. 근거 있는 비판이든 마구잡이 비난이든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댓글을 보고 정치인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인상을 토대로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표를 던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게. 더 큰 문제는 댓글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면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댓글에서 읽었다는 건 잊어버리고 가짜뉴스의 내용만 남게 됩니다. 이게 댓글 알바가 작성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한 30일 지난 후에는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다수의 생각에 따르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동조효과라고 합니다. 댓글 알바나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은 바로 이런 인간의 여러 심리적 약점을 파고듭니다. 나치의 가짜뉴스 선동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과 기득권 편에 서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심사숙고하며 바라봐야 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러한 언론의 기득권 노예화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합니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성유보의 싸움이 시작된 것은 40여 년 전 유신헌법이 선포된 직후였다. 정부가 하는 일이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극한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자유와 민주는 지금 헌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나 특수한 지식도 아닌. 유신헌법과 함께 언론 최악의 암흑기가 시작됐다. 검열이 강화되며 언론은 정권의 홍보기부로 전락했다. 긴급조치에 의해 개헌 논의와 집회 시위가 금지됐고 이에 대한 보도 역시 금지됐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어떻든 이 사람들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야겠다. 하여튼 정부 비판이라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을 자유마저도 사실은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이 어떤 기사를 실어라 그러면은 그걸 싣지 않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박정희 한 사람밖에 없었죠. 대통령은 제왕 못지않은 성역이 되었다.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까지 국가원수 모독죄나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시대였다. 내각이 됐는데 동네 주민들이 셋이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 고기를. 김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새마을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임금도 없으면 임금 욕을 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 오늘 이 자리에 없었기는 대통령 욕하면 안 깨야. 그러고 내가 도둑놈이다 이랬습니다. 도둑놈이다. 중 한 사람이 벌써 일어섰더라고. 이렇게 독일로 서면서 당신이 왜 대통령 욕을 하는가요? 이러면서 이래 사태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가버리더라고. 그냥 술 안 먹고 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술 타서 이제 끝이 나버렸는 거죠. 이날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체포된 김 씨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말로 참 죽지 않을 만큼 죽었으면 내가 못 나왔겠죠.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김 씨는 1년 실형을 살고 석방됐다. 그 뒤에도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요시찰 인물이 되어 취업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완전히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지. 왜냐하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에도 재갈을 물렸다. 언론사에는 중앙정보부 기관원이 상주하며 언론을 통제했다. 어제 저녁에 여기는 이 사건은 기사 안 되고 요거는 일단 기사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별걸 다 간섭을 하죠. 면전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이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소리 치고 뭐 그건 뭐 예사고 당신 한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뭐 협박하고 막말로 개패듯이 두드려 패가면서 그리고 트럭에다가
가마뜨기 얹어놓듯이 학생들을 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취재를 했던 거죠. 그걸 송고를 하면 그게 하나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기사는 내가 써봐야 못 나가는 기사. 그러니까 아예 기사를 안 쓰는 거죠. 어떤 때는 아예 취재도 안 합니다. 자기 검열입니다. 자기 검열은 언론인의 정신이 죽은 거거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내가 동아일보 기자라는 것이. 그리고 가령 시위 현장에 가보면은 어떤 시위 현장에는 개와 기자는 접근 금지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면 무기징역, 더 심하면 사형에 이르는 법을 만들었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기자 언론들은 정권의 노예가 되어 부역하는 언론은 승승장구하고 저항했던 언론인들은 온갖 고문과 법적 처벌 등으로 죽어가는 기자들도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저항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동아일보의 일부 기자분들이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여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시게 된 것인데요. 이분들이 최근에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위해서 삼보일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죠. 1974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정확히 45년 전이죠. 언론인들이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한 날입니다. 지금은 백발이 된 원로 언론인들이 오늘 사종대로에서 삼보 일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유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원로 언론인들이 열을 맞춰 사종대로에 섰습니다. 손을 합장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곧주선 그 자리에서 정중히 절을 올립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버렸지만 큰 절을 하며 땅을 딛는 두 팔엔 여전히 열정이 묻어납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45년 전, 유신 정권에 맞서 언론 자유를 외쳤던 동아 조선투의 기자들은 보도 지침 등에 항의하며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던 기업들은 동아일보의 광고를 철회했고 경영진은 160여 명의 기자와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선언문을 외쳤던 그 자리에 다시 모인 원로 언론인들. 길고 긴 싸움 끝에 그토록 원하던 표현의 자유를 얻어냈지만 자신들이 몸담았던 두 언론사가 막강한 권력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삼보일배를 통한 자성의 몸짓이 타락해버린 동아조선, 한국 언론에게 조그마한 경종이 되기를 빌어. 원로 언론인들은 45년 전만큼이나 지금의 한국 언론은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라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자유 언론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그 역사의 틀 안에서 부역했던 언론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앞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신 독재 체제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 때는 과연 언론들이 어땠을까요? 언론은 광주의 진실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학살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방송과 신문은 신군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습니다. 당시 언론은 광주 시민을 폭도, 현실 불만 세력, 총을 든 난동자로 몰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광주 시내에는 강목과 벽돌로 쳐진 바리케이트 뒤에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이고 있다면서 마치 광주가 폭도들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폭도들이 군인을 잡아 낮으로 찔러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한국방송은 못 믿으니 이북방송을 들으라고 권유했다는 유언비어를 전해 광주 시민을 간첩으로 호도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매일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도지침은 기사 내용뿐 아니라 기사의 길이와 크기, 그리고 게재 위치까지 통제했습니다. 시민들을 학살한 반란과 내란의 속에 그러나 언론은 전시를 찬양했습니다. 어느새 전시는 언론에 의해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변신합니다. 경향신문은 전두환 장군 시리즈를 통해 이 어려운 난세에 우리 국민이
청렴한 성품을 지닌 강력한 지도자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전 씨를 추켜 세웠습니다. 이에 질세라 동아일보도 전두환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부터 곱고 씩씩하게 청운을 갖고 온 참나무였다고 묘사합니다. 친군부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1980년 11월 64개 언론사 가운데 44개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언론은 살벌한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50 시절 MBC와 KBS 9시 뉴스는 땡전 뉴스로 불렸습니다. 각 방송사는 9시를 알리는 15와 함께 뉴스 첫머리에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의 동정을 내보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그러나 언론의 채찍만 휘두른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줬고 언론인들에게는 주택자금을 특별 융자해주는 등 당근도 줬습니다. 50 집권 내내 외국과 정권 찬양을 일삼은 언론은 평화의 댐 보도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언론은 금강산 댐의 붕괴 영향을 과장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보도해 전 국민을 분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언론에 속은 국민들은 유치원생에서부터 칠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현금을 마련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독재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부역 언론인 가운데 상당수는 언론사 간부를 거쳐 언론계 실세로 자리 잡습니다. 전 장군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봅니다. 전 씨의 권력 장악을 도운 언론인,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사회 중진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12.12 반란 후에 편집국장이라든가 주필이라든가 앵커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직책으로 떠오른 50 시절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50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살아남아서 사회 여러 그 각기에서 특히 정치권과 중요한 기득권 집단 안에서 중진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야, 어디 거야? 어? 야, 어디가? 내일부터 검은 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주자. 예? 특별 지지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자.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받아! 예! 예! 아, 그래? 네, 아까 보신 영화 1987의 그 장면에서처럼 그 혹독한 정권의 폭력 속에서도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과 같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기자들이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기자들도 솔직히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국가 권력보다 자본 권력과 토착 지배 권력들의 노예가 된 매우 참담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언론의 기득권 부역화가 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론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셨던 분이셨죠. 노무현 대통령님이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인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론의 부역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뭐 차제, 오늘 그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에 관한 기사요.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국민의 정부보다 그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기사나 사설이 나온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 이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 관련된 기사와 사설이 101건 정도 조금 더 올려주세요. 101건 정도 있는데 참여정부 와서 대통령 관련 기사가 280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대강 숫자인데요. 두 배도 훨씬 더 넘게 늘었죠. 그러니까
그 60에서 60하고 문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가 두 배고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관련 기사가 두 배 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소위 언론개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기사를 하나 뭐 내용을 쭉 그 읽으면요. 정말 그 기가 막힌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내가 버티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되고 네. 예,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네. 복지 선진화해야 된다. 네. 제가 맡은 기간 동안 사명감 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를 뭐 그 다치게 하려는 것보다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 네. 사회 함께 좀 변화해 나가는 예. 이 변화 아닙니까? 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사실.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론개혁을 과거 독재 정권처럼 언론을 때려잡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거죠. 그 시기를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셨을까?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은 국정정반의 개혁에도 기여해야겠지만 자신의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만큼 언론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와 일부 언론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잘했다는 소리보다 비판의 소리가 더 심하다.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언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계셨고 마지막에는 언론 또 공정보도와 책임인을 비판해야 한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시며 매우 심각성을 표현하셨습니다. 2006년 이때 당시 부역했던 언론들은 뉴라이트라는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친일 부역 및 기득권 부역자들이 이 집단을 형성해서 언론을 바로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주로 민주진영의 분열 및 회유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부역층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특히 민주진영이 중요하게 여기는 통일, 청년, 평화와 같은 논리에까지 침투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진영을 흔들기에 이릅니다. 뉴라이트 집단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소위 사짜라 불리는 다양한 기득권 직업군들을 회유해서 그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뉴라이트 단체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직업군과 권력층 안에 스며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들이 이용하는 여론 조작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조중동과 같은 중앙 부역 언론들이 악의적인 기사나 논조를 쓰게 되면 이를 인터넷 언론사들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전파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뉴라이트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단체나 일베 등 수구 청년 집단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쓰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만의 여론을 조작하는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통령님을 향한 부역 언론사들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 진행되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서 악의적인 보도를 다양한 정보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집단들이 인터넷 언론사 등 신문사 등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중앙 언론을 장악하기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바로 뉴데일리나 이데일리, 데일리 NK, 폴리뉴스, 펜앤마이크와 같은 언론사들이라고 들 수가 있죠. 자,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언론의 공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국가 권력과 범폐되어 있는 기자단과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고 대신 정부의 모든 정책의 내용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역 언론이 아닌 일부 민주진영의 언론에서조차 과거 언론의 탄압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를 설득하고 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언론인과의 대화를 추진하셨던 겁니다.
지난 5월 22일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는 이 방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보면 우선 목적에서부터 입장 차이가 확연합니다. 정부는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정책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계에서는 정보 통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쟁점은 기자실 문제인데요. 지난 2003년 정부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을 통합해서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2003년 이후 군소 매체나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브리핑룸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정부 홍보자료에 일방적인 전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목대로 과연 그 취재 지원 방안인지 또 선진화 방안인지 아주 의구심이 많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그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터져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게 정부 방안에 역행하는 그런 그 퇴행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것, 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의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뭐 그 얼마든지 건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토론 과정도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 제도 변경이죠. 브리핑 제도 또는 뭐 기자실 제도 또는 출입처 제도 뒤섞여 있는데 제도 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 내지 비난만 퍼부었지 정부가 한 얘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내용 이런 것을 우리 얘기할 자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 국민들에게 도저히 우리 입장이 전달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해서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매체에서 정부 얘기는 안 실어준다는 것이죠. 앞서서 보셨겠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가 답답했던 것은 예전처럼 숨기고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보도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공격만 해대는 조중동과 같은 그런 부역 언론에 대해서 이들이 오히려 국가기관과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방안을 목적에 둔 것인데 오히려 민주진영의 언론조차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수 앞서 계신 거죠. 이 프로그램 중에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님이 왜 언론사 대표가 안 나오고 협회장과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왔냐, 나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부역 언론사들, 소위 기레기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민낯을 보여주기 싫어서였겠죠. 그리고 당시 국진당과 같은 새누리당, 한나라당과 같은 이런 정치꾼들이 어떻게 언론을 회유하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단체장 여러분들은 나오셔가지고 기자실에 폐해라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조건부라도 다른 정치인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정치인들은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보 없이 대통령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그리고 또 뭐 어떤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대통령 되면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게 공약 아닙니까? 정치가 언론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인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이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거든요. 정부가 애써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 입안해갖고 발표해놓으면요.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보도해요. 품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권력 집단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만큼 언론의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으며 매우 걱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론인과의 함께 이를 개혁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뉴라이트 집단과 기득권 세력이 회유되어서 진실된 보도, 즉 기자정신은 이미 온데간데였고 부패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해도 그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들은 중앙언론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 대통령을 물고 뜯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집단과 정치검찰과 같은 세력의 노예를 전락하여 이제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미 인간성을 상실했죠. 이러한 상황에도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터넷 언론과의 대화까지 시도하십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사회를 맡게 된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오늘 기자 여러분들 아마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고요. 많은 관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 노무현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4년 평가를 스스로 또 해보는 자리니까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터넷 언론 협회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서 항상 제가 그 마음에 어려운 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도 옳은 것인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이 30년 뒤에도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제가 어떤 확신을 가져 있든 간에 제 생각이나 제가 하는 일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언론이 해야 될 고민을 대통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국민들의 요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매 시기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진실이라는 것을 디디고 거기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진실을 과연 이 기레기들은 과연 알까요? 정말 참담하고요. 참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도 그만큼 그 인터넷 언론의 폐해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공론 또는 정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 조금 더 좀 더 무게를 실으면 정론 그 정론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수천 년의 영구 불변한 정론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시기에 그것은 정론이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진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이라면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는 그 기자 정신,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종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임을 물고 뜯기에 시작합니다. 데일리한 김승석 기자입니다. 그 국민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발의하겠다고 하시는 강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개헌안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면 안 되냐고 물으시기 전에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는 않으셨는지 거치지 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지금 되게 이건 아시죠? 뭐 62-3%에서 60% 후반까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는 말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여론조사에서.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인지 기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공감대 없는 많은 얘기들을 의제로 제기해서 그것을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네. 그 뉴라이트 계열의 데일리안 이 기자는 왜 개헌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딴지 걸듯이 이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언론 매체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개헌을 논의하면 안 된다. 안 되냐. 이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자의 추후 답변은 더 과감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현 정부 내 개헌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음 달 중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연초 보면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는 식의 말씀과 관련해 우선 대통령께서 과연 국민을 사랑하느냐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면 비판 세력이든 반대 세력이든 국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 이유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헌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되게 가름이 되겠죠. 그 처음부터 지지가 높은 것만 제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그 책무는 아니다. 아주 지지가 낮은 것도 제기해서 점차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애초부터 개헌은 관심도 없었던 거죠. 이미 답정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자가 두 번째 답변에서 어떤 문구를 읽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지율은 떨어졌으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으니까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대통령님을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개헌조차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온 데일리안의 다경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 개헌에 대해서는 동기나 그 시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많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는 개헌이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역시 70% 가까이 된다는 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정치적 행위라는 게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치적 행위라는 게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지만이 주동력이 생기고 또 엔트로피도 생기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진위도 담론도 생성이 되는데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주동력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당이 생각하기에는 아, 제 양반이 또 뭐 어떤 다른 자기 정치적 목적을 숨겨놓고 업무를 꾸미는 게 아닌가 그게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기 싫다라는 그런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걸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걸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제 개인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오늘 아마 이게 보도가 되면 또 격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제가 지적을 해드린다면 그 북핵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었던 부분 보수 세력에서는 상당히 극렬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해서 북한이 위험을 그 디펜스 용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았냐 약간 옹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한 천만이나 천이백만이 종사하는 가족까지 합쳐서 그 자영업자들 거기에 대한 민생 파탄에 대해서 그 동의하시지 않는 듯한 그 상당히 좀 무책임하게 보이는 듯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짐작하지 못한 지적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짐작하지 못한 지적입니다만, 나가면 그 지적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바깥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죠. 제가 정치 10단이 아닌데, 지난번 탄핵 이후에 저에게 정치 10단이라고 이름을 갖다 누가 붙이더라고요. 이제 정치 10단 아닙니다. 전 술수가 아니고 정직하게 제 생각을 항상 밝히고 제 생각 그대로 그냥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기자로서의 질문조차 솔직히 수준 자체가 완전히 저급스럽고 대통령의 인기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수층에서 반대할 것이다. 본인이 자신이 북핵에 대해서 핵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재를 하고 물어본 것인지 질문 수준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자칭 인터넷 기자랍시고 중앙 부역 언론 부패 기득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받아쓰기 하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편향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자들이 기자랍시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들의 공격에 떨어지는 지지율을 알면서도 나가셔서 솔직 허심탄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자를 검색을 해보았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더군요. 이름이 가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물어본 질문도 부끄러운지 본명을 왜 밝히지 않은 것인가요? 참 제가 봐도 참 낯간지럽고 부끄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끝까지 언론 개혁을 하고자 앞장서셨지만 언론은 결코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하도 안 되는 집단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싸우는 것인지. 2003년, 2004년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내 자본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영어로 신문 보는 사람은 투자를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글로 신문 보는 사람은 한국 증시에 투자 안 한다. 그런데 2005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바람에 외국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벌었고 한국 투자자들은 쏙 많이 상했죠. 우리 경제를 위기다, 파탄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계속 신문에 기사 쓴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손해본 만큼 좀 물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찍힌 거죠, 제가.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사람을 동아 여기 그 이 카메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은 뭐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으시겠죠. 근데 지금 제 심정은 제가 자꾸만 무슨 답하는 것보다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좀 답답하니까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매일매일이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도 조간신문들을 펼칠 때도 매일매일이 무서웠어요.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지금 10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식으로 공격할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별 정책들은 지지율이 과반이 안 된 게 거의 없었어요. 언론개혁, 사학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 한미 FTA, 심지어 이라크 파병까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고 느낄 때 뭘 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을 빼고는 완전히 30% 밑으로 가가지고 바닥을 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공격거리를 제공하셨던 거예요. 퇴임 후에 박연사 리스트 연루된 의혹과 관련돼서 나온 기사를 보면 만지지 말아야 할 돈을 만지면 그것이 똥이 되는 것이다. 그 똥을 먹고 자신의 얼굴에 처바르고 온몸 전체에 뒤집어 쓴 사람들이 지난 시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그 부인이었으며 아들이었고 활개치며 내로라는 얼굴들이었다니. 그때 나왔던 모든 논평은 일종의 라면 논평이에요. 이게 모두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논평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강조했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해놓고 그 위에다가 온갖 상상을 동원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봉화산 같은 존재라고. 그 고향 마을에 있는 산이 봉화산이에요. 산맥이 없어요. 그냥 들판 한가운데 솟아있어요. 나는 봉화산 같은 존재. 산맥이 없어요. 이 봉화산이 큰 산맥에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 아무것도 없고 딱 홀로 서 있는 계열 이라는 게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학연, 지연, 운동권, 뭐 노동조합 하다못해 뭐라도 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치고 뭐 눈보라치면 뭐 기댈 데가 없죠. 네, 막아줄 사람도 없고요.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어쩌면 언론계화가 검찰개혁 등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길에 홀로 봉화산처럼 그분을 지켜주지 못한 그 패단의 결과가 지금의 검찰과 언론을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언론개혁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를 거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노골적으로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죄가 없는 이들을 검찰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만드는데 언론이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진당과 같은 적폐 정치꾼들은 본인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언론이 써주질 않으니 기고만장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언론 장악은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으로 회귀하여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있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언론 사찰, 앞서 YTN의 보도로 그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지상파 방송과 보도 채널은 물론이고 대한 언론까지 대상으로 한 언론 사찰은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통제하고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30년이 지난 눈앞에 기가 언어는 사라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또 다른 방식의 언론 사찰이 자리 잡았습니다.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규란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보경찰의 사찰이 방송사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14년 5월 초부터 사장 퇴진 요구와 해임 이후 동향 등을 30보까지 이어갈 정도로 거의 매일 정보경찰의 사찰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친정부적인 보도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우파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인사 개입까지 시도했습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통제력 하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방송사나 언론사들을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어떤 방송의 모습들로 사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명박 정부부터 사찰 피해를 당했던 YTN은 사장 교체와 민영화 추진을, 연합뉴스에는 수백억 원대 부채별 구독료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 통제가 어려운 대한 언론은 운영 기반인 후원금 내역을 뒤졌습니다. 어떤 정보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가급적 이제 외부의 좀 안전한 곳에서 그 회의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때 뭐 엄혹한 시절이었죠. YTN 취재 결과 언론사 사찰은 주로 경찰청 정보국 3과에서 담당했고 간부급 한 명이 언론사 서너 곳을 맡아 보고서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청와대의 지시로, 때론 경찰 스스로 권력의 취향에 맞춰 알아서 사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와대 정부 수석이나 미중 수석이나 인사함이 저한테 무슨 색상을 내라 이런 건 저는 없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정책 제어는 이제 했을 수가 있겠죠. 정보경찰이 언론사를 전방위 사찰한 이유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여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가공된 그 자료들을 중앙 권력에 제시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그 혼선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 나오게 하는 그런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찰은 과거의 사찰 문건을 대부분 폐기하는 등 흔적을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뒤늦게 확인된 언론사 동향 문건에 대해서도 관행이라거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청와대에 돌릴 뿐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잔인해졌을 뿐. 그래서 아픈 과거를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론 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수준에서 그들은 그들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폐 동일체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같은 언론도 자영업자처럼 불법 영업을 하면 처벌받도록 해야 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법에 가짜뉴스 처벌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법을 마련해서 피해 청구 시에 재판부의 판결까지의 기간까지도 피해 청구에게 포함시키는 그런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며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한 벌금을 통해
이 가짜뉴스를 사전 타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언론에 대한 기자고시를 개정하여 언론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고, 과연 기자 정신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권력이 부역하지 않을 책임감이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언론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등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적 근거보다 스스로 기자라는 분들이 자신이 과연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며 돈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보도하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론개혁을 외치며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